고향팀에 와서 너무 좋고 고향팀이 아니죠 고향에 있는 팀 와서 너무 좋고 지금 팀이 너무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더 좋습니다 지금 친한 선수가 있나요? 뭐 현이 형이나 저기 세웅이나 수욱이 형이랑 다 친한 것 같은데 근데 자연치 팀에서?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? 그 팬들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야구장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게 어떤지 약간 궁금해요 그 많은 관중들 사이에서 나갔을 때가 어떨까 약간 그렇게 마침 이제 코치님이 스케줄 주신 게 세영이랑 같은 스케줄이라가지고 세영이랑 같이 뛰면서 뭐 올 시즌 뭐 어떠냐 뭐 팀 분위기는 또 어떠냐 일단 뭐 운동 많이 하는 거 얘기하고 많이 힘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잘 해야겠다 생각했어 도망가지 말고 근데 도망갈 뻔해서 아까 운동하다가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 나는 거 아니죠? 아 진짜 욕까지 나왔어 코치님도 약간 독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그 독한 말이 그렇게 막 독한 게 느껴지지 않고 약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치님이 스케줄 주신 거에 같이 했는데 조금 제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야 이것도 못 버티는데 네가 어떻게 시합 나갈 수 있겠냐 네가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왕 한 거 할 건 확실히 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고 싶다고 시합 나가고 싶다고 열심히 해라 하길래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잘 해라 끝내 가시던데 그럼 집에서는 약간 축제 났던데요? 축하한다고 막 난리 났다고 지금 아들 부산 온 학교 애들도 이제 연락 한 번도 안 해도 연락 오고 약간 아 이게 롯데의 힘이구나 좀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KT도 뭐 팬들이 이렇게 막 없는 편이 아니고 이제 롯데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롯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팬들이 팬들분들 저기 노래 부르면서 가잖아요 와 그거 보면서 진짜 소름 돋는다 이게 진짜 롯데구나 그래서 한번 진짜 롯데에서 한번 잘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진짜 뼈를 묻어야 될 것 같아요 잘 해야죠 자팀이 오독하셨어가지고 네, 당연히 했죠 언제 하셨어요? 저기 오면서 했어요 이 스타지역 오면서 네, 진짜 감동받았다. 그 오면서 그게 누구지? 김민숙 선수인가? 그 노진혁 선수 이제 왔을 때 그거 영상 찍은 거 봤거든요. 나무위키나 그거 인터뷰 50. 네네. 아, 그거 어떻게 하지? 그렇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. 마지막 뭐예요? 어떤 콘텐츠를 찍느냐 했을 때. 네. 쇼다큐. 쇼다큐가 뭐예요? 근데 그러네요. 훈련하는 거 보면 저 토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실은 나거든요 아, 일단 1번 쇼다큐 2번은 질문 50번 3번 나무위키 4번 롯데리아 먹방 아 근데 제가 코치님이 살쪘다고 지금 40분 뛰고 왔거든요 내일도 와가지고 40분 뛸 예정인데 먹는 거는 아까 밥 먹는데도 너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래 1번에 5kg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, 그것도 같이 시작하기로 했어요. 그걸 콘텐츠로 찍으면 좀 안 된다. 다이어트 하는 거요? 네.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아 괜찮으시면 그런 콘텐츠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제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? 나무위키가 그냥 심플하지 않을까요? 벌써 바뀌었다. 롯데 자이언츠 소속. 어제 바뀌었던데요? 아 이틀 야구 네 30개 맞아요 진짜 혹사가 당했다 이런 네. 거 재밌죠? 네 그런 거 좀 근데 왜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네 이런 그런 컨텐츠입니다 아
그 나부기로 지금 바로 하는 건 아니죠? 그렇죠. 네. 제가 그전 팀에서 이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고, 롯데라는 팀에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올 시즌 잘 하는 게 제 목표고. 지켜봐 주세요. 많이 응원해 주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성적 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완벽합니다, 완벽합니다. 아,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거의 안 쓰시네요. 저요? 네. 지금 저기 수업 물 들어가지고 물 빼야죠 이제. 근데 현영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처음 왔을 때야 좀 쓰다가 한 좀 지나니까 더 심해진다는데 수업도. 한현희 선수 처음부터 부상 처음부터 네이티브 했는데 너무 반가워.